가시죠. 어, 일단 가자. 여기로 가야되나? 자, 혹시 식사 될까요? 시원하네. 맛있나? 네. 맛있나? 난 이렇게 먹으면서 예전만 찍어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에 잘라. 아, 맛있다. 먹고 그 중에 하나 수제비가 있네요. 가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이런 수제비 면은 처음 본 것 같은데요. 평지에서 말이 많아요. 저 오르막 가면 말이 없죠. 오르막 날라서 가. 아, 여기로 가는 건가? 아, 이 정도에 있다. 아, 여기 있네. 여기로 가네. 선왕님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선왕님? 여기 하면 어렵죠. 김치. 아, 희한하다. 선글라스 계속 껐다. 앞에 안 보여. 아, 저는 형님 뭐 태국 관광 온 것 같아요. 유리로 올라가자는데요? 와, 진짜 허세 근육만 사랑이. 여기로 올라가시죠. 허세. 이건 카메라도 못 따라가. 카메라가 못 따라가서 안 돼. 날씨 좋다. 네, 시원하네요. 어, 시원하고. 아니 아까 우리 이쪽은 집이 되고 있더라고. 힘든 길로 가시죠. 이거 가는 맞아? 아까 보니까 이렇게 쭉 있던데요? 여기 그래. 아니면 여기였더라. 그래. 아니 여기. 여기는 어디로 가는 여기는 거야? 여기는 막 이렇게 지그재그로 막 다니던데요? 그래, 아무데나 가.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이기면 이 오른쪽하고 왼 지면 이쪽 그래, 왼쪽 가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자. 편한 데 가자. 2km면 가는데. 연기암까지. 너무 한번 한, 야, 10km 나와. 바로 차면 안 돼? 예. 이쪽에 태극권이죠. 선무도. 아, 선무도. 준혁이 유도했잖아. 그쵸? 손뼈 부러졌잖아, 여기. 이러고. 오. 1km밖에. 1km 왔네, 이제? 아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갔으면 이렇게 가요. 이제 10번만 더 하면 돼. 그러니까 아까 여기 오른쪽으로 왔었어요. 2.2km 이렇게 가자고. 여기서 빠지면, 어? 아, 여기도 빠질 수가 있네. 어, 이 길이 다시 타고 가네. 그래, 빠져볼까? 아, 빠져보시죠. 빠져보자. 응. 아니면 이쪽으로 갈 사람 가. 가고 여기서 만나. 그럼 당연히 여기가 빠른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만나서. 여기를 오늘 못 만날 것 같은데. 전두식이랑 먹고 있어. 여기가 도착지가 아니에요. 여기서 5km 이상 가야 돼요, 동호단까지. 네. 그래서 1.2km를 추가할 것이냐. 아니면 편하게 계속 갈 것이냐. 그럼 여기로 가시죠, 그러면. 그래, 여기로 가자. 좀 더 뵙겠습니다. 아, 일부러 작은 가방으로 갖고 온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약간. 물이요, 술이요. 모래주머니, 그, 페널티 같은 거, 페널티. 여기 길이 더 좋은데, 근데? 여기 타러 가네요. 여기. 차길이다, 여기. 차길이었네. 차길이었어요. 원래 저희 훈련할 때 이런데, 그냥 길이 없는 곳으로 가. 여기 길이 더 좋대요. 더 편한 길인데. 승진이 알고 있었구만. 천안봉 가봤어? 아니? 안 가봤지. 제일 높은데 천안봉이야. 천안봉. 너 제일 높은데 어디 가봤냐? 우리? 우리는 해발 2000이 있었지. 그 GP가, GOP가 거기. 지금 저런 거. 호진지가 거기 있었는데. 아니. 백두산의 금메달. 아니, 국가에 넘어간 거 아니야? 그 정도면? 우리는 고산병이었어, 거기서. 우리나라 산 중에 고산병이 어느 산인가? 산소가 없어가지고. 희박해가지고. 저희 그 겨울에 눈 오면 보급로가 끊기잖아요. 맞아. 아. 그러면 내려가서 그 백팩 메고 식료품 싣고 다 올라오죠. 와. 황금 뭐 트럭 안 온가? 황금 마차가 안 옵니다. 안 와. 아. 아니, 연기가 밑으로 나왔어. 여기까지 차가 없는가? 아니, 모자 필요 없겠어, 근데. 그늘이 있어서. 어. 가방에 넣어드려요, 형님? 계속. 목에 줄이 걸려. 목이 재워와. 모자도 위험하네, 이거. 지금 5km 남았어요. 저희 지금 2km 왔어요. 길이 쉬워서 아까는. 이거 울퉁불퉁하니까 어렵네.
너고단 고개 3.5km. 한번 쉬어. 와, 이거 덥다. 대다, 대. 아, 2km 올라가야 돼? 아, 내 이정표 3.5km 보고 돼. 지금 순간 허탈해지더라. 아, 3km 남았을 건데. 와, 대다, 이거. 꾸준히 가야 되네요. 네. 여기 놔두고서 누가 찍어놓고 네. 갔다 와서. 대한민국의 양심. 양심 모자. 너거단 2.5km. 아까 2km 더 해가지고. 쉬어, 쉬어. 못 가. 쉬어, 쉬어. 쉬어, 좀 쉬어. 그래? 그냥 갈까? 아, 그래도. 가? 가자. 갈 거야? 쉬었다가 이거 다시 안 되겠다. 다리에 무리 없다. 와. 지리산이랑? 지리산은 지랄이다. 지산은 내 안방이다. 안방. 지리산은 병원이다. 와, 천왕봉 진짜 힘들어, 이것보다. 아, 과제 나한테 있네. 천왕봉 안 갔지? 아, 저 갔어요, 형님. 그래? 쪼꼬바 드신 분 말씀해 주세요. 영상 찍었다고? 응. 승지 쪼꼬바 던져? 약과? 야, 빨리 없대. 저 아무나 하는 게 좋겠대. 약과? 그래 놀라? 약간 먹자, 약간. 약간 하나만 더 되겠다. 예. 아, 하나 떨어졌어야 되는데. 아, 뭐, 나는 뭐. 내릴 땐 굴러서 내려올 것 같은데. 다리 풀려서. 이게 중상이야? 예, 네, 중상. 아직 반도 모르는 것 같은데. 바람은 6시 퇴근 전에 집에 가겠다. 근데 진짜 다시 안 올 건데. 아니, 이 산을 실통으로 하네. 조심해라, 돌 미끄럽다, 여기. 1.5km! 노고당 고개 1.5km. 뭐가 보인다! 아우. 차로 올 수 있구만. 어디에요 이게? 1km 남았다. 1km 가면 갈까요? 성삼재가 적은가요? 아 성삼재 적은가 보다. 아 원래 성삼재에도 올라가려 했어요. 저기서 차가 저까지 있는 거야? 네. 그거 좋아 보이는데? 어디로 갈래? 성삼재 노고다.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노고단 가야죠. 성삼재 가위바위보. 노고다. 둘 다 똑같아. 여기가 1km예요. 아니 저기는 오르막. 여기를 평지. 아, 여기 뛰어다닐 수도 있겠다. 아, 이렇게 편하냐. 너보다 벌써 100m 없다. 벌써 100m 없다. 편안한 길 쏟아 있네. 확실히 해야 되는 거 아니, 이 사람들한테? 우리는 네. 화엄사로 왔다. 우리 클래스가 다르다. 어쨌든 등산이 몇 명 없더라. 그러니까. 길이 여러 개구나. 이 너보다 오는 길이. 엄청 많아 봐. 근데 천왕봉도 그 길이 여러 개야. 남원에서 올라가는 거 있고, 불에 여기 화엄터부터 올라가는 거 있어. 맞아. 술이 다 깬 거 같은데, 형님? 모자 가지러 가야 되겠다. 2.1km네. 저 어디로 가는 건가? 여기로 가면 2.1km에서 노고단 가는 거고. 편안한 길로 가자. 여기는 0.6km만에. 0.6km만에 가는 거. 여기로 가자. 여기로 가야지. 아, 3분의 1이네. 그래. 뭐야? 다 왔어? 저기는 군부대고 너가나 거기들 가야 돼? 거기 갔다 와서 먹자. 갔다 와서 그래. 갔다 오자. 내려왔다. 근데 저기가 멈추고 싶지가 않더라. 이제 콘텐츠 접어야겠다. 이제 바다로 가 있어. 그 표시가 있다던데 이걸 이제 뭐 그래? 발에다가 뭐 손 수건을 묶던가 그러면 이제 그중에 뭐겠다 그러는데 그,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표시래요. 불륜의 표시래요. 아 그래. 저렇게 유람단 저렇게 하면 북한 유람단 게이야 게이. 장모님한테도 온나 가방도 무거워져. 오늘 물 이렇게 냉동실에 넣었더니 얼음 장수냐고 하더라고. 얼음 판 슬러시 파냐고.
뭐야? 또 너무. 아, 나 어저께 사람이 초밥 타오라는 거요. 근데 나만의 스시연이 있거든요, 스시연. 그런데 아 급하게 이제 이렇게 딱 하니까 주문했는데 어쩌지 막 대화가 잘 안 돼요 이 사람이랑. 어찌 주문했어요. 근데 찾으러 갔는데 근데 부산했다시피 왔다요. 부산했다. 어쩌지 대화가 안 되더라고. 부산에다가? 네, 사장님도 막 내 말을 이해 못 하는 거야. 전라도 말이라서. 그래서 입금해 줬지 계좌이체. 진짜로? 그래 또 나만의 또 사고. 양심적이라고 하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번창하라고 했어요. 다음에 한번 가겠습니다 하고 번창하세요. 별일이 다 있다. 야, 아이고 부산에다 줘. 어쩐지 대화가 막 아, 안 들려요 막 하는 게 자꾸 저한테. 체인점인가 보다. 예. 근데 하필 부산이냐. 예. 어린이집 YMCA 어린이집. 어디서 갔어? 진짜? 네? 광양, 광양. 아, 대단하다, 너네. 안 힘들어? 힘들어요. 몇 살이야? 7살. 같이 사진 찍자. 안 돼요. 그런 거 안 돼요. 아, 그래? 그런 거 안 돼요. 그런 거 안 돼? 안 돼요. 아, 그래? 아이고, 이뻐라. 조심히 가. 이쁘게 생겼네. 한봉 어디야? 여기서 25kg. 짜곡대기야? 25kg. 아, 짜곡대. 넘어. 짜곡대. 미쳐난 봉이. 엄청 모르구나. 짜곡대. 네. 가서 마지막인데 즐기고 와야지.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한 번 가는 안 가. 하나, 둘, 셋. 여기 있더라고요. 집사람이 사서. 아, 돌아갔어. 말이 다 집 같은데? 덥잖아. 문 다 뭐지? 야, 이거 물이 한 면만 부어도 바로 먹을 수 있어. 150ml? 비빔밥이 안쪽 선까지 물을 넣으라고? 그게 다 물려는 거 맞아? 네, 여기가 물러냈어요. 물 붓는 선까지 물 부어주세요. 써져있네. 여기야 있잖아. 오오오 뭐 소리나. 야야야 닫아. 뚜껑 닫아야 돼. 뚜껑 닫아야지. 뭐야 물이 왜 이렇게 많이 넣어. 이거 한 통 들어간대. 더 넣어야 되는데요. 선생님은 그 찌개라서 그래요. 어 뜨거. 어떻게 닫네 이거. 그냥 그대로 그냥 닫아버려야 돼. 어 뜨거워. 근데 어떻게 닫지. 확 해버려. 그 안에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장갑 없냐. 와 장갑이 준비돼 있어요. 너 어디 샌다? 아니 이거 아 원래 뚫렸어? 어 원래 샌다. 저 장갑이 나올 줄 몰라. 뭐가 뭐가 너가 미친 거 아니 뭐 안에 거 안 잡는 거 아니야? 나 왜 너가 없는 얘기야? 왜 이렇게 세요? 김치찌개란가? 와 너무 세다. 왜 연기가 안 나요? 나 몰라. 빨리 닫았는데? 아니 화력이 없죠. 김치찌개 이거 완전 나봐 괜찮아요? 아무 맛이 안 나. 아무 맛이 안 나요? 진짜. 뭐지 이거? 근데 진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맛. 색깔이 짬뽕이 아니에요 색깔이. 아무 맛이 안 날 것 같은데? 짬뽕이. 얘랑 젓가락 똑같은데? 한 개 더 있지? 여섯 개야. 나 두 개 꺼놨는데? 또 하나 집에 가져간다고 그랬구만. 맛있는 거 넣은 거 아니야? 그 방에? 그랬을까? 맛있다. 아 여기 한 개 있다. 비빔밥. 제육 비빔밥. 아 제육 비빔밥! 제육 비빔밥! 아 야. 아 쓰레기였네 내가. 나 원래 제육밥 비빔밥 먹고 싶어. 도전. 아니 안 먹어. 먹어. 하나 더 먹어. 너 제육 먹어라. 아. 너 집에 가져갈래? 나 들킨 거. 못 빼다 먹게 패탑잖아 다시. 맛도 못 보게 다 붙었고. 아 나도 못 먹겠다 이거. 왜 쓰레기냐 이거? 쓰레기. 어, 물 떠는데. 이건 물. 나 지금 안 넣는 거. 아래 넣는 거. 흰 색깔을 뺐어. 흰 색깔 안 들어있던데? 먹지 마세요. 그거 안 뺐어요? 어. 봐봐. 손가락 봐봐. 안 뺐어. 흘러버렸다 진짜. 참기름이 안 빠졌어. 참기름 안 빠졌어. 그러니까 참기름 좀 있어야 되는데 참기름 없는. 어 이것도 안 빠졌어. 와 진짜 큰일 났겠다. 지금 벌써 2시 반인데 4시까지 내려갈 수 있나?
한 시간 만에 끝차. 너 혼자 내려가. 저 선생님도 두 시간 반이 걸린다는데. 빨라요, 두 시간. 내려가는데요? 맛있죠? 맛있어요? 또 먹어봐. 근데 이거 뜨거워.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 비빔밥이.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지금 시간 몇 시야? 2시 47분? 노가리 너무 많이 깠어. 아, 내 계획은 딱 3시 딱 내려가는 거였는데. 2시 47분이 네. 몇 분 만에 내려간 거 봐보세요. 5시까지 도착하면 성공한 거다. 뛰어 지금처럼 사실 옆에 이렇게 기술사 기술사 달라고 야 여기다 바른다고 까아 거기가 거기 있네 화음사 5.7kg 선도 누가 나 맨 뒤로 갈게 괜찮아? 혹시나 네. 어 조심해 와 여기 천천히 가라 천천히 가야 돼 여기 와 여기 어떻게 올랐지? 그죠 진짜 어이. 내려가면 생각밖에 안 된대 진짜 가파른 이거 5kg를 진짜 딱만 보고 5kg 왔네 이 다시 다음 다시 와 진짜로 쉽게 올라와 봐 이겼지 길을 아니까 이제 좀 준혁아 천천히 가라 네. 네 마음이 급해갖고 아 어디로 가? 이쯤 아니었나? 응? 뭐죠? 이쪽? 아니 이쪽 아니야? 대단해 그 옷 걸었던 데가 없잖아 준혁이 너랑 나랑 쉬었던데 아 모자 거기 따놨어요? 아니 그 저기 그 하암사에서는 거의 안 올라온 것 같은데 1.7km밖에 안 되는데 아니 거기 직원도 깜짝 놀라버리잖아요 거기 갔다 그니까 아니 옷도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이 가볍대기 땀나 지금 더워 땀나는데 발톱이 지금 나오려고 그래 지금 야 언제 가냐? 이렇게 내려와도 빠졌어요? 더 늦게 들어가고 있는데 형님 애기도 밥 줘야 되잖아요 애기 불러요? 아는 사람 있냐? 이 오르막을 5km로 왔지 양심 모자 있던데? 아, 그래, 제가 들고 갈게 그래 모자 누가 안 가져갔구만 여기 놔두고서 누가 찍어놓고 네. 갔다 와서 위치 대한민국의 양심 어 양심 모자 다 왔냐 이제? 다 온 것 같은데? 예! 여기 아무도 안 오네 예! 아이스크림 먹고 가자 누가 갈거든 멘탈이 강해졌어 누가 갈거면 지리다만 생각해 계속 오르막길이니까 근데 좀 올라가서는 좋았어요 근데 내려올 때 네, 엄청 풍경 관절이 잡혀버리면 막 내려올 때 막 희어다더만요 가다가도 좀 끝이 없냐 왜 슬개골이 막 나갈 것 같은 거 아니 내려오는 다른 좋은 길이 있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 그냥 없는 걸로 하자 배 아프잖아 야 얘네들 왜 일로 내려온다냐 중간에 밥 먹어보고 싶더라 입구에 2kg 남았을 때 그냥 밥 먹고 내려갔다 그 밥 먹었으면 100% 내려갔어 다행히도 아침에 수제비를 먹어서 끝까지 올라갔다 아, 안 그랬으면 빈속에서 먹어 없어 나도 약 먹고 어제 저녁에 버텼어 그 알 약도 돼 빨간 약 현실로 들어갔고 그냥 매트리스 아침 빨간 약 먹었잖아 네, 빨간 약 현실로 두 개나 먹고 가냐 아니 파룡산 올라가기 시작하기 전에 이건 산도 아니요 막 그랬어 어 산도 아니요 10분 있다가 아이고 죽었다 옛날에 내가 아니다 언제 오셨는데 20년 전에 왔나? 10분 있다가 아이고 죽었다 20분 있다가 밥 먹고 가자 아유 몸이 묘하다고 했어 그때 땀을 엄청 흘려버려 근데 영만이 형이 나 보기... 아픈 줄 알았어요 보기하다 이렇게 아니 오한이 온 줄 알았어요?
아니 거울 엄청 흘려보니까 고속 공포증 있다. 올라오면 된다. 그러니까 고속 공포증 있더만. 형봐요 하고 산정상에서 육봉에서 형님 봐봐 눈 감고도 이렇게. 아 근데 경사 너무 심했어요 거기. 심하더라. 육봉 와. 아 그때 내가 전투 하신 거 해가지고 여기 뒤꿈치 다 까졌네. 여기 무릎 접혀서 지금 유튜브 지금 오늘 정형이야. 지금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와. 아니 지금 여기 뜨지 않을까? 아유 고생했습니다. 어 고생했어.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유.